향수, 샤넬 향수 하나 줄까요? 어? 뭔데요? 샀는데 내가 향이 나랑 안 어울려서 하나 줄게. 지금 있어요, 언니? 집에 있어. 아, 집에 있어요? 아, 맞아, 윤희님. 아, 또 보는 눈이 또, 매고매고. 샀어요. 나 옷은 진짜 보세 많이 입거든? 근데, 간만에 샀어. 나 그거 가잖아. 나 수요일부터 휴가잖아. 아, 일본 가는구나. 우리는 후쿠오카로 가, 언니. 후쿠오카가 어디 마른데야? 후쿠오카로 가서 놀다가 신칸센 타고 도쿄 쪽 넘어갈 거야. 운전하러? 아니, 부산에서 가까워. 티켓비도 싸고, 9만밖에 안 해. 언니는 언제 가요? 태국? 나는 사실 언니가 2박 3일 정도 간다 그랬잖아, 태국을, 그지? 그래가지고 이때 가면은 나는 이때 따라가가지고 같이 옷 맞추고 뭐하고 나는 이제 이때 일본 갈라 그랬거든. 밥 먹지 않으면 데리고 가야 되는데. 그래, 이때 가면 나도 같이 따라가고 얼마나 좋아. 그 코치 기다려주지 않아. 내가 태국 갔던 다 떨어지면 어떡해. 언니야, 48년 사는 동안 꿈 많이 봤잖아. 2023년 꽃은 또 틀려요. 요 가게 나오면 꽃들 많은데 뭐 옆에도 있네 언니야 여기. 그 꽃들 많이 많아서 피곤해. 태국은 근데 가게 또 쇼의 발전을 위해서 또 가가지고 또 하는 거잖아. 여행도 가고 쇼그 꽃도 맞춰보고 얼마나 좋아. 벚꽃이야 다음 주에 보면 되지. 다음 주 꽃이 떨어지면 어떡해. 하, 복근 몸 빨리 지긴 해, 그치?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직원 중에 제일 몸매가 얘가 제일 좋지. 정말 하면 말 입 아프죠. 너 옆에 있잖아. 아우 진짜. 나는 뭐 하러 가냐면은 사실 이번에 가가지고 첫날은 빠찡코 조금 하다가 빠찡코 너무 하고 싶어. 빠찡코 조금 하다가 그날 저녁에 그 후쿠오카 쪽에 온천이 있어. 온천하고 이제 그 다음날 돼가지고 기차 타고 도쿄 쪽으로 넘어가가지고 놀다가 도착을 서울로 할 거야. 서울로 도착을 해가지고 브로포폴 한다 하겠지. 요거 입꼬리 하고 부산 내려와가지고 또 있어요. 또 가야 돼요. 저기 센터맨 바빠요 요즘. 사실 9일 동안 그럼 몇 번을 채 가는 거야? 나는 일본 한 2박 3일밖에 생각 안 하고 있어. 가지 마요 그냥. 그래서 아, 저는 태국에 가는 이유가 일단 도착하자마자 방콕에 노보텔에다가 방을 잡고 그 옆에 의상 있는 데 있으니까 거기서 의상 체크하고 겁 좀 줘가지고 빨리 만들어 달라 하고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에 층에 보면 끼복 파는 데가 또 많아요. 그래. 그것서 끼복을 싹 사고 애들 엔딩할 때 또 쓸만한 끼복을 다 사오는 거야 색깔별로. 그래 봐봐 언니 생각해봐. 그 끼복 사러 갔는데 내가 한번 싹 입어보고 얘 저 괜찮다 이러면 또 들고 오는 거고. 나는 언니 내 시간을 투자를 하는 거야 이 가게 또 그거를 위해서. 맞잖아, 보기에는 이쁜데 입어봤는데 별로인 거야. 그럼 어떡해. 또 짬바가 나야 되잖아. 아깝잖아. 또 나하고 또 체구 비슷한 친구들도 많으니까. 아, 여러분들 같이 가주는 게 아니고 제가 같이 가주는 거예요. 아, 그래놓고서 이제 나는 이제 그 다음날 파타야로 넘어가서 공연을 세 개를 다 봐야 돼요. 또 나 사실은 이번에 또 내가 하고 싶은 공연이 있었거든요 여러분. 그거를 실제로 한번 보고 싶어. 그럼 영어 대화나? 영어가 뭐가 필요해. 그냥 가자. 오케이? 팽! 디스카운터 플리즈. 그렇게 하면 돼. 이 사람이 이제 내가 계속 팽팽 하잖아? 그러면은 결국에는 끝까지 이제 oh, no, no 이럴 때 oh, 이 사람이 이제 no 한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못 깎아주는 거야. 아, 오케이 이러고 돈 주고. 아시죠? 여행은 좀 편한 사람이 안 가야죠. 나만큼 편한 사람이 어딨어. 입맛도 잘 맞아. 너 혼자 가요. 왜 이러고 있어? 아, 안 맞아. 아니 내가 이 얘기를 몇 번 했는데 얘기할 때마다 딴 얘기하고 가버리는 거야. 이런 거 나하고 가면 나 알지도 의기소침해. 계속 얘기 안 하고 있어. 아니 그게 아니라 너무 급해 지금 너네 휴가 맞추니까. 하긴 맞긴 또 갈라면 내 휴가에 맞춰서 가야 되거든.